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 8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공사비 급증에 예타 제외 사업도 멈춘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중소규모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었던 500억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당초보다 20% 이상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들 사업은 재조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에 국비로 꾸려진 이 클러스터 총사업비는 463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사업이었는데요. 환경부가 총사업비의 23%에 달하는 105억 원을 더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당초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조사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원자재 비용 급등으로 사업비가 100억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회피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고요. 건설 공사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공사비 추진은 지속적으로 2019년도부터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총사업비 역시 변경을 보시면 기존 463억 원에서 요구하는 568억 원으로 500억을 훌쩍 넘은 모습인데요. 환경부는 무더기로 사업 지연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해야 하는데 건설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중소규모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10개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조성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클러스터별 맞춤형 인력 공급과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 사업이 상당수 지연되면서 지역 인재 채용 등의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463억 원에서 100억 이상 껑충 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조사를 요청했는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타 면제 500억 미만이 줄줄이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ETF 뜨자 불붙은 투심, 메타 몸값도 위협.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맹렬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전통 금융사 시총의 약 2배 규모이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시총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승인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데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레이어2 솔루션 등 비트코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라 당분간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 역시 우세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시총 추이 살펴보시면 2023년 작년 9월 15일 기준으로 5,170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과 급등을 반복한 채 결국 어제는 1조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약 1시간 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51,817달러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39,000선과 40,000선을 지속적으로 오갔는데 이 50,000선을 안착한 것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지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낸스 역시도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우리 국내 주식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ETF 승인으로 유입 가능한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단순 유동성만 고려해도 과거의 전고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반감기 이벤트를 고려한다면 가격의 상승 재료 역시 충분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사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솔루션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5개월 만에 5만 2천불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7,100만 원선을 넘었는데요. 반감기 등 값이 상승하기에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판단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나노는 압도할 거 삼성, TSMC와 초미세 회로 격돌. 삼성전자가 일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회사의 최첨단 칩을 생산하면서 이후 초대형 수주를 위한 가능성이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최첨단 칩 생산 사례와 공정 경험을 쌓으면서 2나노 시대에 진입한다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에 뒤처졌었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PFN은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AI 업체로 꼽히고 있고요. 이 회사는 도요타 등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들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 가치는 3조 원이 넘어섰고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자신들의 슈퍼컴퓨터에 탑재할 1세대 AI 칩 개발을 이미 시작한 바 있고요. 지난해 12월 개발 완료를 알린 2세대 AI 반도체는 TSMC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TFN은 그러나 차세대 칩 개발 과제에서는 TSMC가 아닌 파운드리 업계 2위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쌓아온 칩 생산 노하우와 풍부한 자본력 등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FN의 이번 선택이 다른 거대 반도체 설계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PFN과의 협력으로 2나노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TSMC와 초미세 파운드리 분야에서 또 한 번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총괄하고 있는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5월 카이스트 강연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냉정하게 TSMC보다 4나노 기술력은 2년, 3나노는 1년 정도 뒤처졌다라면서도 2나노로 들어선다면 삼성전자가 앞설 수 있고 이 5년 내에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로드맵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고요. 우선 2024년 기준으로 일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과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모바일용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6년도에는 고성능 컴퓨팅에 2나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차량용 반도체 2나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크게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업 가치 3조 원이 넘는 PFN의 낙점이 됐다라는 부분만 하더라도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의 칩 생산 노하우를 인정받았고요. 이 업계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행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환도에 걸린 2나노에서 삼성은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부분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톡의 AI 접목, 광고와 커머스 더 키운다. 마지막 소식, 카카오톡과 관련된 카카오 소식 전달드립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8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1% 감소해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사업인 광고와 커머스를 강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어제장에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보였었던 시장에 카카오는 유독 7.83% 넘게 상승하면서 빨간불로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AI와 클라우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이른바 뉴 이니셔티브 사업을 본격화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카카오 실적 수율을 살펴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적자로 전환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홍은태 카카오 대표는 지난 한 해 신규 사업 효율화와 기존 사업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을 강화한 결과가 4분기부터 명확히 나타났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카카오는 지난해 1조 4,971억 원의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타파스 등 최근 인수한 기업들의 현금 창출력이 영업권 가치에 못 미치면서 손상을 처리한 탓에 비용이 급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는 올해 AI 기술을 사업 전반에 결합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267억 4천만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배당 기준일은 오는 29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96만 6,496주를 소각하기로 했다라는 점도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매출 전년 대비 14% 넘게 뛰어붙는데요. 영업이익은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헬스와 브레인, 신사업 역시 활용도를 앞두고 있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역시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좋아요, 구독!